판다스에게도 뭐 지하실에 남자가 있죠. 예. 기생충도 그렇고. 그 프란다스에게 이성재 씨가 아마도 이제 거기선 대학 교수로 나오지만 어쨌든 기생충의 박사장 이성균 씨와 같은 길을 가게 되겠죠. 만약에 사업을 하고 무슨 IT 일을 했다면은 그리고 이제 배두나 고수희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송강호 씨 가족 기생충의 기택내 가족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예, 그 제일 밑바닥에 이제. 예. 기생충에서 근세 같은 경우는 영화 안에서 이제 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못 받죠. 멀쩡한 한 명의 인간인데 귀신, 유령 취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뉴스에서 보도가 나올 때 보면은 정체를 알수 없는 노숙자라고 표현이 돼요. 사실은 그 부잣집의 지하에 있었던,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프란다스에게 김레아 씨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생충 평소 제가 해왔던 작품들의 연장선상에서 되게 담담한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고 임했다라고 했던 게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봉준호 2기의 첫 작품이다 뭐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뭐 정약용도 아니고 무슨 뭐 초기 중기 뭐 이렇게 기를 나누는 것도 좀 민망하고 어쨌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냥 쭉 해나간다는 느낌으로 했던 거예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그 함께 했던 뭐 배우들이나 뭐 홍경표 촬영 감독이나 이하준 미술 감독이나 다 여러 차례 호흡들을 맞춰오면서 서로 간에 무르익었던 어떤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편안하게 작업하면서도 어떤 뭔가 나름의 실력들을 발휘할 만한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프란다스에게나 마더나 뭐 살인의 추억에 여러 가지 겹쳐지는 지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2013년에 처음 이 아이디어를 2013년에 떠올렸을 때뭐 그때 이걸 연극으로 해볼까 생각도 있었고 두 개의 집 무대를 집두 개에서 거의 다 벌어지는 일이니까 무대에 딱 압축시켜서 두 개의 집 뭔가 대칭되는 것 그래서 데칼코만이라는 가제였었어요 처음에 이쪽 4인 가족 저쪽 4인 가족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그 제3의 가족이 없었어요 그 4년간 여러 차례 스토리를 디벨롭하거나 또두 명의 그 공동 작가들이 잠깐 이제 한 번씩 드래프트를 쓰고 그랬었는데 그 김대환 씨랑 한진원 씨가 이제 그때는 이 지하실 얘기가 없었어요. 아예. 근세의 문관 캐릭터 자체가 없었고 그게 이제 마지막 제가 2017년 가을에 넉 달간 이제 혼자 시나리오 쓸때 그때 한꺼번에 다 나온 거거든요. 영화의 후반부가 구조도 다 바뀌고 그래서 이제 데칼코마니라는 제목이 있었고 그 데칼코마니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많이 하는 거잖아요. 물감 한쪽에서 이렇게 접어서 딱 피는 그럼 좌우 대칭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같은데 너무나 다른 뭐 똑같이 4인 가족이지만 너무나 형편과 처지가 다른 두 극단적인 두 부자와 가난한 가족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런 제목이 원래 붙어져 있었고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그야말로 정말 두 가족 얘기로만 계속 구조가 있었거든요. 4년간. 마지막 넉 달간 제가 시나리오 쓸때 이제 제3의 가족 지하실의 가족, 문관과 근세가 나오면서 전체 시나리오의 구조가 다 뒤바뀐 거였고, 그때까지는 좌우 대칭의 느낌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데칼코만이란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완성된 영화에서는 이제 송강호 가족, 기택 가족의 시점에서 관객들이 함께 부잣집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 시점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구상했을 때는 더 객관적으로 두 가족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의 구조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좀더이 가난한 가족 중심의 관점에서 시점에서 감정적으로 관객이 같이 침투해 들어가는 구조로 바꾸면서 그때 이제 기생충으로 바꿨죠. 뭐 제목부터가 사실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좀 불편한 구석이 있는 거죠. 특히 뭐 기생충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좀 부정적이고 비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마케팅 팀에서 아주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좋다. 나는 열려 있다 제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제목의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세요라고
상당 기간 그냥 열려 있었어요, 제목이. 기생충조차도 가제였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제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 해피투게더 뭐부터 해가지고 뭐가 있었더라 제목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다 결국 저는 전혀 강요한 건 아니고 마케팅팀에서도 아니 기생충으로 해야 될것 같다. 이게 어쩔 수가 없다. 좀 위험할지라도 이게 제일 맞는 것 같다. 좀 강렬하고 또 뭐. 김기영 감독님 느낌도 있어서 좋고 충녀 때문일까? 왜일까요?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그때 되니까 제가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제목부터 욕을 먹는 건 아닐까? 근데 이제 살인의 추억 때 경험이 많이 떠올랐어요. 살인의 추억도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제목이 됐지만 처음 그 제목을 제가 제안했을 때는 반대가 엄청 심했었어요. 회사 내부에 사이더스 내부의 프로듀서 분들도 뭐 의견이 반씩 나눠서 아 좋다 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문학적이거나 그 살인이란 단어가 어떻게 직접 나올 수가 있느냐. 또 그때만 해도 이제 어두운 장르나 이렇게 스릴러가 되게 터부시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뭐 스릴러라는 장르 자체를 완전히 마이너한 너무나 모험적인 두려워하는 장르였었기 때문에 장르 자체가 그런 취급을 받던 시대였는데 심지어 살인이란 단어를 제목에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주변 제작자분들이나 뭐 그런 분께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되게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제목이란 게. 그래서 기생충도 그렇게 되겠거니 하고 그냥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불편해지는 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불편함을 제가 목표로 삼은 건 아니고 영화 자체를 좀 뭔가 좋게 표현하자면은 솔직하게 스토리에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설탕을 친다거나 당위정을 입히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또는 적나라하게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사실 뻔히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기생충에서도 이제 냄새 같은 거. 사실 우리 평소에 항상 서로의 냄새를 맡잖아요. 스쳐 지나가면서도. 단지 얘기를 안할 뿐이지. 근데 그걸 까발려서 얘기해버리는 영화거든요. 특히 기생충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마더도 불편한 면이 많이 있었고 그러지만. 그래서 불편한 결과를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아닌데, 불편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건 아닌데, 이제 솔직하고 적나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인간이나 사회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특히나 기생충은 그런 면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이 스토리를 구상할 때부터.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적나라하지, 뭐, 더 불편하지 못해서 내가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식으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약간 생각을 해보곤 해요. 이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어차피 영화는 이미 적나라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피할 수 없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싫었으면 사실 이런 스토리 영화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되게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아주 30cm 거리에서 맞는 그 냄새의 느낌들이 생생히 전달돼야 되는 영화니까.